때는 조선 중종 임금 때 평해군수로 있던 박호 선생이 계셨어요. 어느 날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온 친구로부터 감나무 가지를 얻었고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 가지를 무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청도 세월마을로 돌아왔어요. 조심조심하거라. 먼 곳에서 온 귀한 것이니 잘 키워보자꾸나. 예, 어떤 감이 열릴지 너무 궁금합니다요. 영감마님! 드디어 첫 붙였던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. 그거 참 붉고 탐스럽게 잘 익었구나. 그래, 그놈 한번 맛 좀 보자꾸나. 무척 달고 맛있구나. 이제껏 먹어본 감 중 단연 최고의 맛이구나. 돌쇠야, 너도 하나 먹어보거라. 영감마님, 이 감에는 씨가 없습니다요. 그거 참 희한하네. 씨가 없는 감이라니. 참으로 놀랐구나.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요. 씨가 없으니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우리 고장에 널리 알려야겠다. 우리 감나무 가지를 얻으려고 문 앞에 줄을 서겠는데요. 이후 청도 고울고울로 퍼져나간 이 감은 쟁반같이 둥글고 넓적하다 하여 반시라 불렸고 씨 없는 감 반시는 청도의 자랑이 되었답니다. 그리고 박호 선생이 키운 감나무는 여러 대를 걸쳐 살아남아 신촌리에 청도 반시 시조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.